민지 너 뭐야? 진짜 웃기네. 선생님 제가 좀 놀려요. 상처받았어요. 민지야 괜찮니? 유진아 친구가 넘어졌는데 웃기느라고 하면 어떡하니? 민지가 속상해하니까 사과해야 될 것 같아. 뭐를 사과해야 하지? 이럴 땐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 걸까? 민지야 피가 좀 나네? 보건실에 가야 될 것 같아. 진짜요? 헐 어떡해. 아 쌤 그 수행평가 날짜 언제라고 말씀하셨죠? 지금 민지가 다쳤잖니 좀만 기다려. 하고 싶은 말이 생겨도 기다렸다가 말을 했어야 됐는데. 무릎이 너무 아파. 도저히 혼자서는 못 가겠어. 친구랑 같이 보건실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?